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 수도였던 가해 만화때 유적에 대한 제7차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 금속 활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가 지역 만월대죠. 개성이죠. 송도, 개경 등으로 불렸던. 이때 16번.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 등이 나는 도모했다. 개경에서 나는 도모했다가 실패했죠.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개성에서 일어난 사실 맞죠.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건설되었다. 현재 개성에 있죠.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송상이라고 함은 송. 당시 개성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송악으로 불렀고 개경으로 불렀어요. 개경으로 불리게 된, 그러니까 원래는 송악으로 불렸다가 송악이 도성이 됐다는 뜻으로 송도라고도 불렀고요. 그 지금의 그 인천 그 송도하고는 달라요. 한자가 달라. 송도라고 불렀고 그 뭐냐 또 개경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개성이 됐죠. 근데 그때도 송악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개성에도 지금도 송악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일제 강점 시기에 조만식 등이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다. 이거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죠. 17번. 밑줄을 그은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자, 역사신문이래요.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탄. 두 차례에 걸친 왕좌인환을 통해 즉위한 왕은 육조 장관인 판서의 품계를 정이품으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여주었다. 또한 육조에서 입안한 정책을 의정부 재상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개혁을 통해 왕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원의 업적. 동의보관을 편찬하여 보급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17번 정답은 2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경국대전 완성은 조선 예종이고 경국대전 반포는 조선 성종.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칠정산을 가능했다. 조선 세종시대. 현직 관리하기에 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조선 세조시대예요. 인수대비의 시아버지. 자, 이어서 갈게요. 다음 대화에 의해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8번 문제이고요. 선왕의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하셔서 대비께서 수렴청정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비와 윤원영 일파가 유님 세력에 대한 반격에 나서겠군. 그쵸. 유님 세력은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파였고요. 윤원영 일파는 그 명종을 지지했던 소윤파였어요. 문정왕후하고. 자, 이후에 전개된 사실, 정답은 1번. 외척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을 했죠. 자,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등이 재건했다. 이거는 조선 중종,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성종,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연산군 시대에. 피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활해당했다. 이것도 연산군 시대. 이때 압구정 한 명에는 부관 참시를 당했죠. 아이도라이님 어서 오세요. 자, 이어서 19번 갈게요. 가해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른 것은 안견 특별전.
조선 전기에 유명한 화가였죠, 안견은. 이 안견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신사임당이 좀 활동을 했다고 해요. 조선 중기 때. 신사임당은 주로 조선 중종시대 때 활동했죠. 자, 현실 세계와 도원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으로 전해진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안평대군은. 그래가지고, 19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몽유도원들하고 하죠. 그냥 옆으로 길쭉한 거 고르면 돼요. 20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향교. 제사공간. 대성전. 공자유의회를 모셨고. 동서무. 교육공간. 명륜당. 동서재. 학생 수. 9년의 규모에 따라 배정한다. 자, 1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더가 파견됐다. 2번, 지방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3번, 흥성대원군 집권기에 대부분 철폐됐다. 향교, 서원, 이런 거 맞아요. 4번, 입학 자격은 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죠. 5번, 유학부 외에 유학, 서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 지방 향교는 이 지방의 그 향신들이 운영을 하지만 서원은 뭐냐 왕이 그 서원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는 기관이에요. 퇴계 이황도 원래는 안동에 그 도산 안동군 도 안동시 도산면에 도산 서당을 지었죠. 도산 서당을 지었는데, 이제, 도산 서당도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황이 죽을 때쯤에는요, 이황의 제자들이, 이제, 여기다가 더 서원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선조가 도산 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조선 선조가. 자, 이번 다섯 문제는 8분 만에 끝났네요.